왔다왔어 진행자 미스터 안입니다. 오늘은 고창 선우사의 그 청정 기념물인 송악평굴나무를 보겠습니다. 그 이전에 선우사 입구에 있는 이판나무도 쭉 한번 보시겠습니다. 나무들이 아주 숲을 이루었습니다. 여기는 선우사 들어가기 입구에 있는 숲길입니다. 숲길이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선우가 붙었습니다. 이런 나무들을 열리건이라고 합니다. 붙어서 감정이 아주 좋나봐요. 예, 막 꼬여서 매일매일 꼬였네. 꼬여서 나무들이 이렇게 이판나무들이 절비하게 여기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. 아, 여기에 또 선우사에 가면 이 나무는 또 그냥 저기에 누워 자도 되겠죠. 나무가 희한하게 생겼어요. 그래서 저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. 오늘은 나무 구경하는 날입니다. 나무도 구경하고 과일도 구경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. 오늘은 나무만 담았습니다. 길지 않아요. 짧은 시간 내에 이거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했을 때 보리수나 여기 선운사에 있습니다. 드디어 천연기념물 송황 덩클나무를 보시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송황 덩클나무 저기 산 바위를 타고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요.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있고요. 선운사 고창이 올라간 입구에 오래된 나무. 이렇게 선운사 입구에 있는 송악 덩굴나무를 감상하셨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입구에 있는